맨날 광고에만 나오던 거. 어제 왔는데 뭐라 해야 될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어머니 김치 김장 도와드리고 고기 갈비 도와드리고 편의점 가서 꽃소금 사오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어제 배달온 거고 이걸 이제 개봉을 할 거예요. 테이프가 너무 꽉 닫혀있어서 얇아가지고 잘 안 뜯기는데 오늘은 조명빛이 좀 밝은 것 같네요. 일부러 게이색이란 줄 알았더니 아예 다 찢어버려요. 이거 화끈한 언박싱인데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있죠. 살짝 보여요. 비밀인데 이거 치워놔야지. 일단 박스는 여기 이제 일본어가 적혀있거든요. 이렇게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은 뭐 알아보시겠지만 오늘 제가 개봉할 거는 산리오 일본에 유명한 헬로키티 친구들인가? 뭐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 가격은 좀 비싼 아이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틀면 아냐 피규어처럼 항상 되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 그런 친구예요. 키싸라 그래서 산리오의 카페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뭔지 털어내고 충분하게 예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광고에 너무 많이 나와서 하고 싶은 건 꼭 사야 돼 라는 거를 좀 줄인 바람인데도 제 눈에는 뿅각이 만들었던 소품함입니다. 쓰레기 치우고 제가 정체를 이미 말씀드려버렸는데 새 제품처럼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셨고요. 제가 산 건 중고 제품인데 가격은 상당히 비쌌습니다. 소품함 치고는 이게 비싼 거 아닌가. 근데 원가에 산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가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고로만 산 거라서 사실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산 금액은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케이스가 있네요. 밑에는 그림 그려져 있죠. 보면은 시나모롤 우리 카톡보다에 많이 나오는 여성분들이 크로미 헬로키티 폼폼프린. 얘 최근에 이름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마이멜로디. 요 아이가 상당히 그나마 제일 덜 유명한 애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쓰레기라고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전선 담아놓은 데 쓰겠습니다. 인형이 꼬리 부분 얘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짜증이 좀 나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동안 옷이 인형 옷이 올 때 동안만 이렇게 보관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버리면 절대 안 되는 아이들이 잘 보관을 하고 지우고 이어볼 거예요. 그러면 짠 쓰레기는 좀 버리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소품함. 일본어도 써있죠. 레트로 느낌 좀 나는 예쁜 유리 같은 그런 플라스틱 느낌의 소품함이었고 여기에 젤리 모양 여기 마이 멜로디 그 헬로키티 크로미까지 해서 스티커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뭐랄까 좀 느슨해가지고 헐렁헐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여기 접착제같이 약간 흠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래 이랬는지 중고라 이랬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흠집이 생긴 건지 뭔지 모르겠네. 글루건 같은 걸로 붙였는데 약간 만들어진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고인데 손상된 걸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두면 이렇게 틈에 맞아서 소품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만하고 반짝반짝 거리는 애가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다니. 그러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반짝반짝. 사실 이게 푸딩 같은 그 시리즈도 있는데 푸딩은 너무 구하기 힘들고 더 비싼데, 가격은 솔직히 비슷하지만 얘가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요 아이로 나중에 ASMR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세트로 보였을 때 하면 더 좋을래나요? 조명에다가 루등에다 붙여놓으면 더 예쁘네요. 근데 요 아이는 내가 요새는 잘 쓰지 않는 조명이기 때문에 불을 끄면 또 꺼지죠, 이렇게. 체리 토핑도 되게 퀄리티 좋게 잘 되어 있는데 빛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아이고 제가 어지럽시네. 고정이 잘 안 되나 봐요. 아, 바닥이 이게 평평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조명 빛을 조금 밝게를 올려볼게요. 아, 이게 최대로 올린 거구나. 더 안 올라갔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짠. 이게 초록빛 비치는 거 너무 예쁘죠? 자, 확대작 갑니다. 너무 확대됐는데? 뒤로? 터지로? 앞으로? 아이고, 약간 쓰레기 너무 많이 보였네. 그런 건 별로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쵸? 이거 조명빛 좀 바꿔볼까요? 색깔 좀? 이게 또 나름 매력이거든요. 이렇게 짠, 짠, 짠. 이 색깔이 제일, 아니다, 이 조명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레트로 느낌이 무시 나서. 아니면 플래시를 켜볼게요. 이렇게 역시 플래시를 켜야지. 이게 여기 생크림 토핑 보이시나요? 되게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지금 발견했는데 화면 너머로만 보다가, 네, 화면 말고 카메라 말고 진짜 직접 보니까 여기 약간 반짝반짝 거려요. 그 니스 칠한 것처럼? 기억이 안 나. 그 요새 은행이래 인형 할 때 그 뿌리는 스프레이, 뭐 무광 스프레이랑 유광 스프레이 중에 약간 유광 스프레이 예뻐 보이려고 뿌려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유광 스프레이 달려있는 것 같고, 여기 소재 자체가 살짝 반짝거리는 것 같고요. 여기 밑에도 크리스탈처럼 약간 크리스탈 조명이라고 저희 집에 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 아이의 푸딩을 구하면 제가 한번 더 영상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뒤에 시나모롤 인형하고 크롬 이런 애들 다 넣어놓으면 더 예쁘겠죠? 나중에 또 구경도 해드려볼게요. 안녕.